빨리 들어와야 해서 엄마가 내가 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그럼 엄마는 그냥 은경이 엄마예요 이것만 하면 돼. 그래 들어와. 아니야. 은경이 엄마예요. 내가 먼저 시작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은경이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엄마랑 김밥 먹고 싶어서 지금 친정집에 왔는데 텃밭에 삼립국화를 심었어요. 근데 그 삼립국화를 봄부터 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베어졌거든요. 근데 엄마 집 삼립국화가 그래서 연하게 지금 자라있어요. 계속 뜯어주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굉장히 연한데 그거 뜯어다가 오늘 맛있게 김밥해서 엄마랑 먹을 거예요. 야, 이거 엄마 친구들 놀러 올 때마다 뜯어가셨는데 이렇게 금방 또 자라니? 이게 말이야, 이거 먹은 게 얼마나 많아. 밑에를 아주 바짝바짝 잘라주면 또 자라요. 이렇게? 계속 뜯어주니까 연해. 맞아. 알았어요. 이게 지금 흙이 튄 거지, 엄마? 병이 온 게 아니라. 흙이요? 흙이지. 흙, 물 주다가 흙 떴어. 흙이 튀었어요? 흙 튀었어요. 어떻게, 아까 물 줬다. 진짜 깨끗해. 아침에 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바싹 삼립국화를 잘라주면 또 자라거든요. 그래서 계속 뜯어줘야 돼요. 그럼 가을까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참 신통방통한 나물이죠. 봄부터 가을까지 먹을 수 있는 나물. 너무 좋아. 이 김밥 재료로 향도 좋고 나물이 연하고 맛있거든요. 시금치 사러 마트로 가도 되지만 저희는 오늘 또 삼립국화로 맛있는 김밥을 싸보도록 할 거예요. 좋은 거 먹어야지. 다 뜯어가지고 뭐 듬뿍듬뿍 넣지 뭐. 아유 좋다 얘. 연한 게? 응. 세상에. 그동안 또 금방 이렇게 자라. 그러니까. 엄마 집은 우리 거보다 더 잘 자라는 것 같아. 이게 다시 좋은가 봐. 이게 그늘에 심으면 좋다고는 해도 어느 정도 햇빛도 봐야지. 우리 거는 너무 그늘에 심었더니 잘 안 돼. 안 자라. 그러게 말이야. 너무 그늘이 많아서. 됐습니다. 제가 여기다. 야, 많아요. 이거면 충분하죠. 자, 삼립국화 데칠게요. 삼립국화가 이른 봄처럼 연하진 않아요. 여름이라서 좀 뻣뻣한 경향이 있어요. 조금 데치는 거를 잘 데치면 돼요. 소금, 참기름, 깨, 밥이 너무 잘 됐어요. 밥 좀 봐, 엄마. 꼬실꼬실해. 숨 쉬어, 숨 쉬어. 김밥 재료가 다 완성이 됐죠? 숨 쉬어, 하는 거. 자, 삼립국화. 텃밭에 있는 거 뜯어다가 지금 묻혔어요. 시금치 부럽지 않아요? 엄마도 말고, 나도 말고. 해보자고요. 밥, 엄마. 다 준비된 거 있죠? 야. 이제 싸기만 하면 돼요. 아니 또 금방 이렇게 재료를 준비했어. 김밥이요 별건가? 아유, 난 김밥 어렵다는 사람들 좀 이해는 안 가. 이거는 주물로 해도 안 돼요. 한참 주물로 해야 돼. 재료를 또 하나씩 넣고 하려면 한번 해놓은 거 뽑아야지. 하나씩 요새부터 넣으면 되죠 뭐. 엄마도 김밥 선수지 뭘. 옛날에 엄마가 우리 다 소풍 가면 김밥 싸줬던 건데. 태국기 모양. 삼립국화예요. 김밥 재료로 너무 훌륭하죠. 지난번에 왔다 가면서 밭에 있는 거 삼립국화를 내가 봤어 엄마. 그래요? 그래서 엄마랑 김밥 한번 싸 먹어야지 했는데 그게 오늘이지. 많이 컸네 금방.
삼립국화 김밥 맛은 봤지만 엄마 집에서 이렇게는 안 먹어봤지? 처음 먹어보는 거네. 야, 오늘 밥도 끝내주게 되고. 그래도 밥 잘 되잖아. 응. 아, 차죠, 그냥 밥. 눈 잘 민져주고. 엄마가 옛날에 우리 소풍 가면은 김밥은 꼭 사줬잖아. 그 힘든 그 진짜 대종갓집에서 그래도 소풍 간다면 엄마 김밥 먹는 맛이 괜찮았지. 그래, 잘 사줘야지.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 소풍 가는 거. 텃밭이 있으신 분들은 이 텃밭에 삼립국화 너무 훌륭한 나물이에요. 이른 봄에 처음 나올 때는 정말 야들야들 너무 연하고 맛있지만 지금도 나물로 훌륭하거든요. 이 계절에도 계속 뜯어주면 계속 연한 이파리가 나와요. 그래서 삼립국화는 심으면은 정말 좋은 식물이에요. 나물. 요즘 여름이라고 해도 들판에 나가면 김밥 재료로 훌륭한 나물들이 여러 종류 있거든요.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려야죠, 차차로. 지금 들판에 여름 나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아, 그거 뜯어다 먹어야 되는데. 김밥 이상하게 잘 싸지네. 오늘 끝내주게 잘 싸지지. 이상하네. 이상하네. 뭐가 잘 됐지? 다 잘 됐지. 예쁘게 싸져. 김밥이 아주 그냥. 다 잘 됐지. 밥이 첫째 문제지. 잘 사신다. 이상하게 진짜. 오늘 옆구리 터진 김밥이 하나도 없네 진짜. 작은 엄마 작은 엄마도 오라랄까? 마음대로. 엄마 전화 받고 와. 나는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 전화해볼게. 어디 오셔요? 홍어 다 갚았어? 이거 심었어? 응. 어디 엄마? 와, 좋아. 와, 작은 엄마가 완두콩 까갖고 오셨어. 세상에, 맛있겠다. 자, 엄마, 냉동실 열려야지? 잘 먹을게. 가만 앉혀. 잘 먹을게. 저 계란국 끓이려고 그랬는데? 아니, 끓으면 되지. 저거 작은 아버지 벌써 드셨다고 성질 급해서. 아이고, 괜찮아. 그냥 계란국 끓이지 마, 엄마. 그냥 물이랑 먹자. 작은 아버지 못 기다려. 아니. 야, 그냥 끓이지 마. 그냥 먹어. 더운데. 맞아. 끓여. 날도 더운데? 꺼슴. 완전 힘들어. 아니, 내가 자꾸 힘들어. 그냥 날도 더운데 물이랑 드시십시다요. 아, 오늘 갑자기 김밥을 쌌어. 엄마 지나가셨네, 또. 갑자기 김밥을 쌌는데, 작은 것도 기침하셨어. 이거 안 마셨지? 지방방송이 세요. 여럿이 하다 보면. 맛있게 드셔. 우리 맛도 안 봤어. 어디? 맛 좀 봐요, 엄마. 엄마 맛 좀 보셔. 아니요, 왜 입이야. 아이고, 배불러요. 아이고,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 드시고. 이거 먹어야지, 시커네요, 이거. 다시 먹을 거 아니야. 아우, 그냥 이제 제발 집중 좀 해줘. 아우, 진짜 작은 아버지 다 드시기 전에 영상 찍었어, 이거? 김밥 이뻐요.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영상 시작을 못 하겠네, 진짜. 아우. 삼립국화가 계속 뜯어 먹으니까 배고 나온 거야. 향이 있네, 향이.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또 김밥이 생겼네요. 역시 작은 엄마밖에 없어. 아. 나는 국을 이 자리에 끓일 거래. 안 그랬어요? 응? 더운데. 아, 오늘 진짜 날 덥긴 덥네.
맞다. 햄잎국가를 안 잘라준 거는 이미 커가지고 이제 꽃이 피기 직전이에요. 꽃피는 시기야 이제. 근데 잘라주니까 계속 연하게 올라와. 햄잎국가 향이 진짜 좋다. 은은하게. 맛있어. 맛있어. 맛도 잘 되고. 정장만 했어? 잘한데. 그 야광 옷은 밭에 다닐 때 있는 옷이에요? 핸드폰. 아. 밭에 다니면 아주 눈에 확 띄었는데 저거. 작은 엄마가 무릎 수술한다며. 아, 작은 엄마가 또 관절이, 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잇몸 관절 수술을 하게 됐어요. 아, 좀 답답해서 어떡해. 그래도 아픈 거 고쳐야지 어떻게 해, 그죠? 해야지, 어떻게 해. 작은 아버지 밥은 누가 챙겨줘? 삼식이 아버지? 삼식이 아버지인데 밥을 누가 챙겨주나, 앞으로? 혼자 해 먹으면 되지. 잘할 때 혼자 다 해 드실 수 있어? 작은 엄마 없는 동안? 한 달은 혼자 드시고 또 작은 엄마 밥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죠? 아, 오늘도 김밥이 진짜 맛있네. 간도 딱 잘 맞고. 왜 이렇게 맛있어? 내가 쌌지만 너무 맛있네요. 간도 잘 맞추고 잘했어. 맛있어. 진짜 엄마는 딸 잘 떴고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는 조카 딸 잘 둔 거야. 제가 또 며칠 전에 김장했잖아요. 김장도 또 집집마다 다 통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제가 최고야. 그래서 행복해요. 내가 맨날 맛있는 거 해줄 수 있어. 오늘 삼미국가 뜯어서 김밥 했는데 엄마랑 작은아버지 작은엄마랑 먹어서 더 맛있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맛있는 거 해드릴 거예요. 매일. 오늘 행복해요. 짠. 행복합니다.